네, 안녕하세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아니, 제가 이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 시를 팔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21년 동안 팔았네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 독립운동가 시민 씨 땅이 나왔는데 대박. 정말 없어서 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았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말 진짜 좋은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씰의 역사를 알리는 이런 시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세!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요. 우선 이제 씰의 역사를 좀 이렇게 하기 전에 씰을 만들게 된 그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결핵입니다. 네, 이게 이런 기침이 한 2주 이상 지속되면요, 결핵 검사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결핵균은 언제부터 우리 인간과 그 악연을 맺은 것일까요? 이게 되게 길더라고요. 신석기 시대. 길죠? 아마 더 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발견된 그 시점이 신석기일 뿐이니까 아마도 뭐 그 이전부터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농경의 시작, 신석기 시대부터 이 사람들도 결핵 때문에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결핵은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의 자리에 등극한 겁니다. 이 결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쭉 이렇게 무서운 역사 쭉 연결되다가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유럽도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때 공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핵은 더욱 창궐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면역력 떨어지면 결핵 걸릴 수 있거든요. 덴마크가 그때도 예가 아니었어요. 덴마크. 그래서 이제 그 결핵이 막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아닐 홀벨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홀벨이 많은 아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체국 근무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참 이렇게 이 결핵 때문에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 끝에 그러면 우편물에 이렇게 씨를 붙여가지고 보내볼까? 이거 많이 판매해서 그거 돈 모아서 결핵으로 죽어간 아이들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04년 12월 10일 씨리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은 바로 씨의 생일입니다. Happy birthday to Seal. 12월 10일. 자, 정말 이런 소박한 발상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죠. 소망이 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네. 이 1904년 그 날개를 단 씰은 과연 우리나라에 언제 도착할까요? 바로 1932년 선교사 샤우드홀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샤우드홀은요, 이 폐결핵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한국을 찾아오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1932년이면 이번 씰에 실렸던 그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었던 그런 해가 되네요. 그죠? 딱! 대한독립 만세! 라고 그 폭탄이 터지는 그 해,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씰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나왔던 그 크리스마스 씰의 그 도안은 무엇이었을까요? 1호 도안! 두두두두두두두.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있으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 될 것 같은데. 1호 도안! 바로 남대문이었습니다. 남대문. 그런데요, 1932년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가 해제되는 그 시대, 역시 슬픈 사연이 또 여기도 있어요. 원래는요, 1호 도안의 주인공은 남대문이 아니었습니다. 1호는 바로 거북선이었어요. 그런데 거북선, 일본 거북선 하면 굉장히 이게 어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순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거북선 no, 거북선 아니 대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북선이 안 되고 남대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때 되게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크리스마스 씰이 딱 나왔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걸요, 크리스마스 씰은 어디에 붙여야 되죠? 네, 우표 뭐 이런 데 이렇게 붙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죠. 크리스마스 씰을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대요. 가슴에. 왜일까요? 부적이야, 부적.
이건 알고 있으면 결핵균이 안 와! 라고 이제 믿은 게 아니었을까요? 아, 참. 재밌는 어떤 그런 씰의 역사가 또 이렇게 출발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씨 발행이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공한 그 씰이 있습니다. 그 씰이 언제였냐면 바로 1940년 발행된 그 떼떼옷 입은 어린이 바로 요 씰. 요 씰.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떼떼옷 입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참 이상하죠? 일본이 어떤 논리를 그렸냐면 특정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네? 여기 있는 이 산이 금강산이었대요. 아주 크게 금강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연호,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연호면 이제 소화 15년, 1940년이 소화 15년이거든요. 이거 쓰지 않고 서양 기력이었던 1940년 이거 썼다는 거죠. 아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트집을 결국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발행한 그 샤우드 홀류요 미국 간첩 스파이 혐의를 받고요 다 추방당하고 씨 발행도 금지가 됩니다. 6.25전쟁 끝나고 난 직후 1953년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가 창립이 되면서 이 크리스마스 씨는 다시 천사의 날개를 달고 매년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 초기 씨는요 그 디자인 중심에 관심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그 사회적 이슈, 그 사회적 이슈를 담는데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립운동가 10인, 아, 정말 요즘 많은 역사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환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해요. 이게 팔리면서도 그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 결핵 환자 어디 있다고 자꾸 이런 씨를 자꾸 이렇게 팔아요? 내가 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요,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아직이요, 한 4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이거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많은 결핵 환자 있고요. 특히 북한.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씰은 지금까지 그리웠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 지구상에 북한을 포함한 전 지구상에 바로 이 결핵 퇴치 사업에 아주 소중한 그런 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부를 통해서 결핵을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씨에 실려서 지금부터 날아갑니다.